와인바 비나 안토니오의 엄정산 외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소주는 먹으면 너무 빨리 취하고 입에서도 좀 강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맥주는 너무 배부르고 사실은. 그래서 와인을 먹게 되면 적당한 알코올을 지니고 있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를 또 유도할 수가 있고 또 와인의 자체로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술이라 좋아요. 이 와인 한 병 한 병이 모두 다 틀려요. 이 안에 담겨진 와인이 맛도 틀리고 역사도 틀리고 양조 방법도 틀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기분처럼 새롭게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 와인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호기심 느껴할 것 같아요. 테루아란 이제 프랑스어로는 토양을 나타내는데요. 와인에 있어서 테루아는 이제 와인을 재배하는 모든 자연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후 조건, 지역, 토양, 그리고 와인을 재배하는 양조자까지 테루아는 포괄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행할 때는 프랑스에서는 남쪽 지역의 남론에서는 굉장히 그 굵은 자갈 토양으로 이제 포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포도가 척박한 땅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기 때문에 그만의 독특한 테루아로 와인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와인의 종류가 레드, 화이트, 로제,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적포도로 만든 것이 레드와인입니다. 그러니까 적포도에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에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색소를 같이 으깨주고 그 포도 껍질 안에 있는 액과 섞여서 붉은빛이 나오는 것이 바로 레드와인이고요. 화이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배제한 채 안에 있는 알로만 이용해서 만든 그러니까 투명한 액체, 과즙만 이용해서 만든 것이 화이트와인이에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인을 만드는 방법과 동일하지만은 이 화이트 와인을 만든 이후에 이 병 안에서 다시 효모를 넣어요. 그럼 안에서 또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 마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화이트 와인 속에 녹아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 기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드 와인을 만들 때 그 껍질에 있는 색소를 추출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제 와인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레드 와인에 있는 껍질을 아주 잠깐만 우러나게 해서 껍질을 빼면은 이렇게 로제 빛깔이 나오는 것을 로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인 까베네 소비뇽과 피노누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까베네 소비뇽 품종은 병에서 느껴지는 남성미가 있듯이 포도 껍질에서 느껴지는 이제 탄닌감을 테스팅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짙은 색상이 나오고 향에서는 오크라든가 이런 남성적인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 피노누아 품종은 병에서도 여성스럽게 곡선이 흐르는데요. 이런 연한 색상은 포도 껍질이 얇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나와요. 네, 이 포도 품종의 특징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향을 느끼면서 테이스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부터 알아볼 거는요. 화이트 와인 품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소비뇽 블랑이라는 품종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샤르도네라는 품종입니다. 두 가지가 가장 화이트 와인에 있어서 비교를 많이 하는 품종이에요. 그 이유는 소비뇽 블랑이 약간 톡톡 튀는 20대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 샤르도네는 좀 약간 자애로운 느낌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에서도 느낌 자체가 소비뇽 블랑은 약간 산도가 좀 있고 약간 날카로운 반면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오크에서 숙성을 좀 시켜서 입에서 부드럽고 풍만하고 원숙한 느낌을 갖는 것이 두 품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샴페인은 전체 스파클링 와인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파뉴라는 프랑스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는 와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 명칭은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 까바, 그 다음에 뭐 이태리는 스푸만테, 독일은 젝트, 그리고 같은 나라인 프랑스 안에서도 쌍파뉴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레망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란 것이 스파클링 와인 안에 하나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칭은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것이죠. 먼저 스파클링 와인은 캡을 제거한 후 바로 이 철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요. 코르크를 잡아두고 철사를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코르크를 린넨을 통해서 잡고
왼손을 이용해서 병을 돌려가면서 오픈을 합니다. 이 소믈리에 나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 아래 아니면 아예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위에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벗겨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 나사 부분을 빼서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첫 번째 지지대를 얹히시고 지렛대를 올리신다는 생각으로 올리시면 이 정도가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지대를 이렇게 걸치시고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게 끝까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으로 가볍게 오픈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와인과 음식의 궁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레드와인과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치즈일 거예요. 치즈가 레드와인과 많이 어울린다고들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홍차가 있어요. 근데 홍차를 드실 때 이 홍차 입의 떫은 맛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유를 조금 부어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홍차의 떫은 맛이 굉장히 고소한 맛으로 변하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치즈는 레드와인과 궁합이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포도 껍질에서 우러나오는 탄닌감을 이제 유제품이 그걸 중화시켜 주어서 좀 더 고소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생선, 또 레드 와인은 고기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공식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원리는 있어요. 레드 와인은 고기가 갖고 있는 육질의 질긴 맛을 레드 와인이 갖고 있는 탄닌감이 고기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이 갖고 있는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뜻한 느낌이 생선이 갖고 있는 비릿한 느낌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 세계 와인 산지를 돌고 왔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보고 느낀 것들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와인을 어렵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소주나 맥주를 먹을 때 저희가 생각하면서 깊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와인들을 편하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다면은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은 기본적으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맛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와인을 너무 어렵고 겁난다고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드셔보세요. 마셔보시고 그 맛을 생각해보시고 가장 쉽게 표현을 해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오늘 저녁에 치즈와 또는 레드와인을 같이 한번 드셔보시고 처음 와인과 치즈를 먹고 난 와인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